잘 보세요. 자, 저는 뭐할 거냐면은, 자, 저는 지금 이거를 오토 업데이트 프리뷰를 안 껐어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하실 거면 VAR 단을 쓸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단을 8로 할 거예요. 아, 단을 2로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while 단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재빠르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거의 2초 안에 써야 돼요. 그래야 얘가 중간에 실행 안 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얘안 했으면 저 바로 이거 껐어야 돼요, 브라우저. 네. 그 다음에 제가 손솔점 로그 한 다음에 11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11이 몇번 나오죠? 그렇죠. 2부터 9니까 9번이겠죠? 자, 근데 저는 이거를 단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부터 9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거를 더할 거고, 여기 뒤에다가 이거를 더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한 칸씩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때 단은 2였는데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단은 뭐일까요? 여기까지 빠져나왔다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면 단이 최소 뭐여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단은 뭐다? 10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폼은 해볼게요. 폼은 아니죠. 참 우리 안 배웠죠. i는 1.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 1부터 9까지 출력해볼게요. while i 됐어요. 네, 이때는 긴장해서 써야 돼요. 이것까지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저는 console.log를 쓸 거예요. 뭐다? i.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뭐부터 몇까지? 그쵸? 2단부터 9단까지 나오고 1부터 9까지 나올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단 곱하기 이걸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단이 이제 10이니까 뭐예요? 10단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뭐할 거냐면은 앞에다가 단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i 더하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더하기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거는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게 뭐예요? 10. 이게 뭐예요? 요거. 이게 뭐예요? 요거. 이게 는이 뭐예요? 요거. 이게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이 곰인형은 배를 한번 누르면은 몇번 얘기하죠? 9번. 자, 얘를 만약에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몇번 출력이 되죠? 8번이죠. 근데 제가 이걸 밖으로 빼면 얘는 몇번 실행돼요? 한번 실행이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안으로 넣으면 몇번 실행이 돼요? 9번. 저는 얘를 9번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 넣으면 돼요? 그다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들여쓰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한것 중에서 들여쓰기. 들여쓰기는 여러분 이거 하신 다음에 요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정리되는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데 이 룰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를 감싸는 중괄호가 몇개 있죠? 한개 있죠.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가 탭을 한번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얘는 왜 탭을 두번 썼죠? 이 룰밖에 없어요. 얘를 감싸는 중괄호는 몇 겹이에요? 한 겹, 두 겹.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중괄호 법칙이 있는데, 중괄호를 여기다 딱 클릭하면은 얘와 쌍이 되는 중괄호가 무조건 하이라이팅이 돼야 돼요. 이거 확인하세요. 이렇게. 요거 딱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럼 맞춰보세요. 얘는 왜 탭을 안 썼죠? 그쵸. 얘를 감싼 중괄호가 없으니까. 네, 요 룰은 무조건 지키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증가시키는 건 무조건 여기 맨 밑바닥에 다 까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2단 이렇게, 3단 이렇게, 4단 이렇게, 5단 이렇게, 6단 이렇게. 자, 이거를, 자, 인도 사람들은 19단까지 외운다고 합니다. 이거 19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2부터 9단이 아니라 2부터 19단이죠? 그 다음에 곱하는 것도 9인데, 요거를 이제 19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쵸. 1부터 갈게요. 1단부터 19단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끝.